네,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에피폰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세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안 했었나 봐요. 네, 네. 안 했었습니다. 네, 뭐 에피폰 지금까지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나온 기타들이 좀 됩니다만 지금 40%가 저희가 거의 마진으로 보고 있잖아요. 40%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사장님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걸로. 사장님이 훔쳤어요. 사훔 시리즈. 사훔 시리즈. 네. 40% 넘어가면 사장님이 훔쳤어요. 네, 훔쳤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27%면 사모님이 미쳤어요. 사모님. 네. 네. 뭐 아주 그냥 참 아유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훔쳐나? 네, 이게 에피폰이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인데. 이거를 40% 넘게 때려버리면은 이거는 거의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라는 네, 느낌이거든요. 상거래 위반이죠. 네, 약간 오일장에서 기타를 네. 팔고 있는 느낌이에요. 에피폰 닷 내추럴 모델인데요. 42%를 때렸어요. 72만원인데 41만 7천원. 이거 어떡하라는 거죠? 72만원도 비싼 게 아니거든요. 72만원일 때 한 줄 평이 뭐가 나왔냐면은 네. 가성킹. 가성비가 제일 좋은 기타는 에피폰입니다 말하면서 저희가 네 개씩 줬어요. 왕이 에피폰을 치면 가성킹이구나.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네 개를 줬었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가성비에다가 42%를 때리니까 이건 뭐라고 설명드릴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할인율인 거죠. 가성킹, 가성킹, 가성킹. 예. 가성으로 해주셔야죠. 가성킹. 아, 네. 가성킹. 그걸 또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성킹이시네요. 네. 72만원, 41만 7천원으로 할인되어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이게 저희가 신체 검사가 안 돼 있었던 게 그때가 2012년도였습니다. 지난 올림픽 시즌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 오늘 무게랑 뭐 키랑 이런 것들만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탑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바디에 라미네이티드 네, 메이플 해서 전부 다 바디에 메이플이 사용이 되었고요. 4개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디 프로파일 렉,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 닷 인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로버 18:1 헤드머신 장착되어 있고요. 알리코 클래식 험버커 픽업이 4개, 그리고 알리코 클래식 플러스 험버커가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토글 스위치에 락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입니다. 네, 신체 검사 해볼게요. 짜잔. 살짝 하죠. 110, 108. 108. 108. 무게 뭐 그냥 바로 달아보죠. 다 달아보죠. 네. 아, 이거 오늘 저거가 사장님이 훔쳤어요 시리즈라 네, 제가 그냥... 아까 달아봤어요. 아 달아보셨구나. 네, 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 4kg쯤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3.5 3.6 얼마인 것 같아. 7 얼마였나 6 얼마였나 기억도 안 나. 3.67 67 3.67 이, 정도, 네.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냥 야 사장님 미쳤어요니까 그냥 재보자 그러는데도 0점이 안 맞아. 45. 역시 첫 기어는 0점이 안 맞아. 45. 두께 45. 78. 78. 45, 78. 네. 슈퍼소닉이고요. 네, 여러분은 지금 아유. 41만 7천원짜리 세미할로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샬 참 좋죠? 네. 이 한 70만 원도 싼데 이거 펜더 게인이고요.
좋다. 깔끔하다. 깔끔하고 뭐 훌륭한. 훌륭하네. 네. 이거 뭐 입문자용 세미할로우. 입문자용도 아니에요. 네. 중급자. 고급, 네. 중고급자용이었는데 입문자용으로 바뀌었어요. 네. 가격이 입문자용으로 바뀌었죠. 네, 가격이 바뀌었어요. 네. 야, 엄청나네요. 엄청 좋네요. 네,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도 한번 해보죠. 네. 처음에 팬더 앰프로 시작했다가 마샬 앰프로 바꿔가면서 치고 있어요. A 마이너. 어디에나 잘 묻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네, 범용성과 가성비의 끝판왕 딴 모델입니다. 네. 네, 이렇게 쭉 다 들어봤는데요. 뭐 너무 말이 안 되는 가격대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건 이거는 이제 뭐 사다 파셔야 되는데. 네. 이거 몇 개나 좀 모르겠네요. 거두어줬을려나. 네. 네,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여기 있는 물량 다 가져가시면 업체 하나 차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추천해. 업체 이름도 있잖아요. 가성킹. 가성킹.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안 사시는 분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거 안 네. 사면 진짜 안 사면 그냥 망하는 대박, 건데 이거. 대박이네요, 정말. 예. 말 그대로 대박이네요. 예. 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우리가 여유 자금, 그러니까 뭐 집값도 내야 되고 수돗물 값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거를 다 제하고 나머지가 순이익인데 뭐. 오늘 요거를 사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알바를 하고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조금만 알바하면 아 그럼요. 요즘 또 추석 저거라 알바 많이 뽑아요. 아 그럼 추석 그 저거. 추석 때 집에 안 가고 하면은 시급이 보통 1.5배에서 많게만 2배까지 네, 그렇게 가죠. 저도 예전에 그래서 식당 같은 데서 알바할 때 일부러 그 명절 때 안 내려가고 당일날 딱 알바 가서 하면은 2배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 좀 쏠쏠하죠. 하루만 해도 막 그 당시 시급으로도 막 7, 8만 원씩 나왔었으니까. 와, 좋네요. 네. 훌륭하죠. 네, 이렇게 오늘 가성킹 닷 모델을 봤습니다. 네. 저는 한주평 우와 정말 싸닷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려면 나 진성킹이라고 들려줬어. 가성 말고 진짜 진성킹. 킹. 예, 진성킹. 아, 킹이네요, 킹. 네, 킹입니다. 그냥 이제는 뭐
이것저것 할 것 없이 그냥 킹이네요. 네, 네. 또 비비킹도 돌아가셨겠다. 네, 예? 그냥 키, 얘가 킹이네요. 네, 그냥. 킹이네요. 어, 대단합니다. GS킹, 예, 가성킹. 네, 가성킹, GS킹. 네, 41만 7천 원에 중고급자용 사운드를 가진 입문자용 세미 할로우 바디 오늘 같이 보셨어요. 네, 아주 싸니까 많이 많이 네, 사가세요. 네, 이거 만약에 재즈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제자들한테 빨리 도움을 내서 야 이런 거 다시 빨리 네. 마련해 갖고 와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2%를 때린 사장님이 훔쳤어요 시리즈 에피폰의 일렉기타 닷 내추럴 모델 같이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물량들이 일단, 40%가 넘는 가격대로 쭉쭉 나오면 좋겠네요. 일단 40%가 넘는 게 쭉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와. 다 30% 막 28% 이래. 그러면 사장님이 잡혀간 겁니다. 사장님이 잡혔어요 시리즈. 사장님이 미쳤어요, 어? 훔쳤어요, 잡혔어요. 네, 리훔잡 네. 네. 이제 패키지로 저희가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0%가 넘었다 이러면 회사가 망한 거죠. 네, 네. 사망 시리즈. 네, 사망 시리즈. 네. 아, 정말 무섭네요. 이 야, 이 버즈 시리즈 이거 아, 무서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콘텐츠를 과격한 방법으로 늘려가고 있죠. 아, 이상하게 늘려가고 네. 있어요. 네, 한레일 픽업이 장착된 콜트의 일렉기타 에어로 11 모델이 또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준수해요. 아, 조금 미쳤냐? 네, 조금 네. 그냥 뭐 네. 40%예요? 더워야 되는데 안 줘도 56만 원인데 아, 그냥 잡혀가기 직전 시리즈요? 네. 사장님이 거의 잡혔어요 시리즈 네. 그런 느낌입니다. 경찰이 포위망을 좁혔어요 시리즈요? 네, 좁혔어요. 네. 좁혔어요 시리즈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잡혔어요 시리즈.